안녕하세요. 오늘 배울 노래는요, 이찬원 씨의 시절 인연이라는 노래입니다. 이 노래는 드라마 꼰대 인턴이라는 드라마에서 OST로 부른 노래인데요. 이찬원 씨가 처음으로 아마 OST를 불렀을 거예요. 그리고 지금까지 우리가 불렀던 이찬원 씨는 끝기의 전수인데, 이 노래는 굉장히 담백하면서도 담담하게 말하듯이 노래를 불렀더라고요. 이 노래는 작사, 작곡가가 혼수 상태라는 분인데요. 한번 오늘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전에, 시절 인연 이러면 제목이 굉장히 독특하죠. 우리 불교의 용어이기도 하는데, 모든 사물은 현상에 시기가 있어야 만난다 이거죠. 아무리 만나려고 해도 만나지 못할 인연은 만날 수가 없고요. 만날 인연은 어떻게 해서도 만난다. 이런 뜻인 것 같아요. 한번 제가 먼저 불러보고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이찬원 씨 노래라고 제가 양쪽에 이찬원 씨 모습으로 이렇게. 사람이 떠나간다고 그대여 울지 마세요. 오고 간 때가 있으니 미련을 남기지 마세요. 좋았던 날 생각을 하고 고마움만 간직을 하며 살아가야지. 바람처럼 물처럼 나는 인연 잡지를 말고 오는 인연 막지 마세요. 때가 되면 찾아올 거야. 새로운 자, 처음부터 한번 배워볼게요. 떠나간다고 그대여 울지 마세요. 자, 이거는 완전 호흡으로 들어가야 돼요. 자, 하나, 둘, 셋, 넷, 쿵. 사람이 떠나간다고 그대여 울지 마세요, 울지 마세요, 마세요. 여기 한번 꺾어주고요. 다시 갈게요. 완전 호흡으로. 하나, 둘, 셋, 넷. 사람이 떠나간다고 그대여 울지 마세요. 한 번만 더 갈게요. 하나, 둘, 셋, 넷. 사람이 떠나간다고 그대여 울지 마세요. 넘어갑니다. 오고 갈 때가 있으니 미련을 남기지 마세요. 여기가 조금 힘들죠? 오고 갈 때가 있으니, 오고 간 때가 있으니, 있으니 하고, 오고 간
때가 있으니 미련이 일랑 두지 마세요. 두지 깡총니다. 두지 마세요. 끊을 꺾을 때는 위로 던지듯이 두지 마세요. 이렇게 갑니다. 자, 들어가 볼게요. 하나, 둘, 셋. 오고 간 때가 있으니 둘, 셋. 미련이 일랑 두지 마세요. 한 번만 더 갈게요. 하나, 둘, 셋. 오고 간 때가 있으니 둘, 셋. 미련이 일랑 두지 마세요. 넘어갑니다. 좋았던 날 생각을 하고 고마운 마음 간직을 하며 살아가야지. 여기까지. 자, 한번 다시 갈게요. 하나, 둘, 셋, 넷. 좋았던 날 생각을 하고 고마운 마음 간직을 하며 살아가야지. 여기 살아가야지. 할때 복부 힘을 받쳐서 위로 탁 던져주시면서 살아에는 깡총 리듬이죠. 다시 갑니다. 하나, 둘, 하나, 둘, 셋. 살아가야지. 점점 올라가고 바람처럼 물처럼 가는 인연 잡지를 말고 오는 인연 막지 마세요. 때가 되면 찾아올 거야. 새로운 시절이냐. 다시 한번 갈게요. 가는 인연 잡지를 말고 오는 인연 막지 마세요. 때가 되면 찾아올 거야. 새로운 시절이냐. 자, 처음부터 다시 갑니다. 셋, 넷. 사람이 떠나간다고 그대여 울지 마세요. 숨 쉬고 오고 간 때가 있으니 여기 오고 간 때가 있으니 한 번만 더 들어가요. 에이, 오고 간 때가 있으니 둘, 셋 미련이 일랑 두지 마세요. 좋았던 날 생각을 하고 점점 올라가고 고마운 마음 간직을 하며 땅초 살아가야지. 자, 클라이맥스로 바람처럼 물처럼 가는 인연 잡지를 말고 보는 인연 막지 마세요. 때가 되면 찾아올 거야. 새로운 강바 시절이냐. 담담하게 가다가 이찬원 씨가 시절의 강박을 때려주더라고요. 감정까지.
자, 2절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둘, 셋, 넷. 친구가 멀어진다고 그대여 울지 마세요. 영원한 것은 없으니 둘, 셋. 이별에도 웃어주세요. 주세요. 좋았던 날 생각을 하고 고마운 마음 간직을 하며 살아가야지. 점점 클라이막스. 바람처럼 물처럼 가는 인연 잡지를 말고 오는 인연 막지 마세요. 때가 되면 찾아올 거야 거야 새로운 시절이냐. 새로운 시절이냐. 자, 새로운 시절이냐에 두 번 들어가 있죠. 다시 한번 엔딩을 갈게요. 둘, 셋, 넷. 새로운 시절이 새로운 시절이냐. 네, 잘 배우셨나요? 네, 우리의 인연이 다 때가 되면 만나게 되었고요. 지금 우리의 이 만남이 지속되는 만남은 오래도록 영원히 긴 인연이 되기를 바라면서 오늘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